김동현 씨도 나온다 그러길래 동갑이더라고. 친구 될까봐 혹시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부르지? 동현아? 이렇게 불러야 되나? 아, 미쳤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내가 먼저 나 혼자 할게. 나 혼자. 알았어. 안녕하세요. 최태건입니다. 자기 소개. 네, 요가는 윤도사래요. 윤도사래요. 캐릭터 잡아줬잖아. 근데 아니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네. 내가 단식원에 다녀서 살 잘 뺐잖아. 그렇지. 영상 보고 아실 거 아니야. 그렇지. 예, 네, 살 잘 빼가지고 잘 있었단 말이지. 네. 선생님한테 요가를 배운 지 한 달이 됐단 말이지. 네. 요가를 했는데 왜 요요가 생겨? 무슨 요요가 생겨? 원래 살이 더 쪘잖아. 아, 처음에 왔을 때도 곰이었어. 아니 지금 더 쪘어. 내 더 찐 느낌이 오는데 이 신진대사가 막 이렇게 된 건가?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 요가에서는 원래 몸이 좋아지면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몸은 안 변하는데 식성만 좋아지는 거지. 흡수율이 좋아지고 그럼 이제 돼지가 됐는데 몸이 안에 이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가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나중에 믿었는데. 아, 내가 요가 도사인데. 아니, 나중에 믿었는데 너 이렇게 되면. 회원님? 선생님을 믿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집합할래? 몇 끼냐? 아, 좀 집합을 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애들 살이 바쁜데 왜 집합을 하고 그래? 내가 지금 선생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부터 시작하는 걸로. 네.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가짜 사람이 왜 까였어?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덥지? 아니, 선글라스 김차 올라. 신비주의. 신비주의. 자, 결론적으로 우리 선배께서 가짜 사람이 지원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까였잖아. 까였죠. 왜 까인 거예요? 모르겠어. 왜 뭔지 모르겠어요? 난 될 줄 알았지. 난 그 된다고 생각했던 거에서부터 너무. 근데 딱 5% 본다 그랬잖아요. 뭐 체지방 5%? 내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열성적이지? 우리 그냥 가짜 사나이라는 간판만 걸고서 어그로를 끊는 거 그거에서 완성을 하는 거였잖아요. 어그로가 안 됐잖아. 그럼 나가야지. 그렇죠. 그래 나가려고 갑자기 전투 모드로 바뀐 거 아니야. 본인이 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니까? 이러니까 잘 나가고 이러니까 망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게 왜 본인이 선택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쫄렸나? 뭐가? 군번이 높아서? 공수부대라서 내가? 가짜 사나이 떨어진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나는 난 날짜도 안 봤어. 당연히 될 줄 알았지. 날짜도 안 보고 언제 입소하는지만 알고 3박 5일 원장님한테 얘기했잖아. 그날 요거 안 간다고. 근데 29일날 집에 누워있는데 조카한테 전화가 온 거야. 삼촌 그 가짜 사나이 연락 왔어요? 그러더라고. 연락, 야 말일까지 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28일 저녁까지 연락 안 오면 안 된 거래요. 역류성 식도염이 올라오더라고. 알마길 두 개 까먹었잖아. 빡쳐가지고. 나를 까? 나 공수부대인데? 당신도 공수부대 아니야? 뭐 그렇긴 한데 자 우선은 잠깐 끊어줘. 뭘 끊어줘. 그냥 가. 내가 자를게. 아니 끊어줘. 아니 끊지마 끊지마 힘들어. 팔 하는 게 더 편해. 진짜? 아 한 번만 끊어줘 한 번. 아니 그러면 멈춤을 눌러. 멈춤. 퍼즐을. 난 우리 선배님께서 훌륭하신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끼리 환상을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 스토리 좋지. 이거 조금 빼고 나면 이 페이스 괜찮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땡기려고 하면은 인간적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댓글 보면은 응원 받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갔으면 좋겠다 막 파이팅. 근데 내심 괜찮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하자면 뭐냐면 쫄렸어. 아이 거기서 쫄렸지. 거기서? 응. 그럴까요? 나이 많은 사람 부른 데다가 유경험자를 부르고 나면 쫄리는 게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술 두 번 척추를 한번 뒤집었는데 두 번이나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죽어라 한 거 봤어도 좀 책임지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인간이잖아. 혹시 그러다가 앉아갖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해. 힘든데. 내가 보기엔 좀 그래요. 뭐 못났다는 게 아니라 뭐 쫄렸거나 아니면 걱정이 됐거나 아니면 존재 이유를 몰랐거나 쟤네 왜 우리한테 화내고 있지? 그래서 뭐 그래서야 뭐 가짜 사나이 물 건너 갔는데 우리 초반에 원래 그냥 어그로 꼴기로 하고서 선배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난 그냥 서포트만 해준 거고 서포트 해주면서 그랬어. 될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목숨 걸어? 스쿼트 하는데 막 죽거라 하고 있고 막 이거 하는데 죽거라 하길래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해주겠어요? 선배가 한다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이러고 해줬지. 그래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좀 웃겨주는 걸로 하자. 슬펐어요. 난 안 될 줄 알았는데 잠깐 왔어요. 분노하고 말았어요. 잠깐 분노하긴 무슨 아까 무슨 계란을 마셔버리겠다는 계란을 갈아버리겠다 똑같이 해줘. 계란 안 먹을 거야. 계란 끊을 아 계란 먹었구나 아까. 아이씨 까먹었네. 계란 안 먹어? 동그란 거 싫어해 나 원래. 그래놓고 내가 선생인데 이거 입혀놓고 나 뭐 하자고 지금 더워 죽겠는데. 자 가짜 산에 가면 뭐 하고 싶었어요? 보여줄 게 있나? 나의 근성? 근성 있잖아. 응. 근데 뭘 또 보여줘? 아 가짜 산에 왜 나가고 싶었어요? 팔로워가 많으니까. 그렇지. 인지도 높이고 그렇죠. 좀 땡기고 싶었던 거잖아. 그렇죠. 거기 나가고 싶은 사람 다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거 말고 없잖아 솔직히. 없지. 가면 뭐 바뀔 게 있었어요? 가슴에 손은 없고? 예. 네. 없어. 있잖아 왜 없어요? 좀 돼지 됐는데? 사바오일 한다고 빠지? 그렇지. 사바오일 한다고 빠지지 않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공수부대 갈 때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서 가지만 가서 변했죠. 근데 우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 병신돼서 나왔지. 응. 중사인데 병신되고 거친 것들 다 배우고 나왔기 때문에 대체 누가 날 긴장시킬 건데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간만 갖고, 키워서 나왔지. 어 거기 가서 사바구이를 하고 나면 간이 막 벌렁벌렁해지나? 아니 그럼 아무 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경영체험 같은 거지. 그렇지. 캠프 갔다 와서 뭐가 좋아. 좋을 게 없지. 오랜만에 근데 왜 군 향수. 그렇지. 그런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싸들과 인플루언서들을 만나면서 뭐 이렇게 엮이고 싶었고 그 사람들하고 아, 진짜. 친해지고 싶었어. 김동현 씨도 나온다 그러길래. 동갑이더라고. 친구 될까봐 혹시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부르지? 동현아? 이렇게 불러야 되나? 아, 미쳤다 진짜. 준비하고 있었어. 호칭을 어떻게 불러? 동현 씨? 동현아? 물건 나왔네. 다음 생에 만나는 걸로.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 진짜를 해야지. 근데 진짜 사나이도 있고 가짜 사나이도 있고 우리 이제 요가 사나이로 간다. 요가 사나이? 네. 요요 사나이는 아니고 요가 사나이로 간다. 제가 요가로 사나이를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쿨가이 때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 본인 하기 나름이죠. 아니 만들어 드린다며. 아 그렇긴 한데 나는 우리 선배님이 원래 자생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웨이트를 해갖고 모델 남이 볼 만큼의 몸을 만든 건 알고 있고 나는 그 자질과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바보 됐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척추를 두 번을 뒤집어 놓고 났는데 바보가 됐잖아요. 멀쩡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재활, 근골에 대한 조정, 기력에 대한 회복 그 이상은 몰라요. 그 나머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재활 1, 2단계에 대한 것들만을 해드릴 거고 그것들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공유도 되고 발전하는 모습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 선배가 커나가는 모습, 재활에 가는 모습, 재기하는 모습에 대한 것들로 해서 요가 사나이를 진짜 리얼 캠프 말고 가짜 사나이 진짜 가짜 사나이 맞아. 잠깐이잖아. 사람 안 변해. 그렇게 해서 리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머지 3, 4단계가 되는 것들은 선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건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근수를 달아보고 지금 몇 킬로시죠? 지금 달아보고 네. 몇 킬로인지 공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있는지 단식은 입수할 때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태건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얼만큼 좋아져서 재기에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요가 사나이를 우리 스스로 해서 다 보여준다. 네. 끝! 난 한 번 다 했어. 알았어. 난 요가 더 사니까. 빨리! 자, 올라가세요. 뚜뚜루뚜뚜. 몇 킬로냐. 88.9. 반시간 가기 전에 넘는데. 자, 돌아보세요. 한 바퀴 돌아보세요. 어때, 우리 저 벗을까요? 네? 네? 아, 그런데. 오. 돼지. 시간 내가 왜 치운 거야? 뭘 한 거야 지금 내가 정말. 자, 할 수 있어. 빨리.